글쎄요,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그랬을까요? 민감하거나 모욕적인 이야기였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개그맨 주병진, 재치 있는 말솜씨에 반듯한 턱시도를 입고 있는 듯한 말끔한 모습에 개그계의 신사라고 불리기도 하죠. 대단한 개그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의 연예계 생활을 돌이켜보면 사건, 사고도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바로 최근의 일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오늘은 그런 주병진 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코미디언으로서의 재능을 보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동네에서 겁이 많고 소심한 아이로 자주 맞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 환경 또한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어머니가 홀로 아이들을 돌보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반찬 투정을 잘안 했던 그가 언제는 열흘이나 계속 라면만 먹게 되어 어머니께 반찬 투정을 했었다는 일화, 그리고 잦은 이사까지, 또한 훗날 연예계에서 처음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당시 몇 개월간 수입이 없어서 방송국에 가려는데 차비가 없어 어머니에게 차비를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어제 꾼 돈도 못 갚았다라고 말하신 어머니, 그래서 집에서 방송국까지 걸어 다녔던 일, 이런 모든 일화들이 그에게는 큰 마음의 상처로 남아 훗날 성공에 대한 갈망,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가수의 꿈이 있었다던 주병진 씨. 하루는 명동에 있던 이종환의 음악 살롱에 가수를 뽑는 콘테스트에 출전했는데 그만 노래 가사를 까먹는 바람에 그냥 내려오기는 뻘쭘해서 시간을 때우려고 생각나는 대로 웃기는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이종환 씨가 재능이 있다고 판단해 특채로 뽑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역시 그때부터 재치가 상당했던 것 같죠? 이후 TBC 방송국의 김웅래 PD가 개그 코너에 출연시킬 출연자를 물색하던 중 주병진 씨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고, 이후 주병진 씨는 TBC 방송국에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식 슬랩스틱 코미디가 주류였는데, 주병진 씨는 이를 탈피해서 마치 영미식의 스탠드업 코미디 스타일을 구사해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별명도 개그계의 신사였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하였지만 그중 일요일 일요일 밤에서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저도 당시 정말 즐겨보던 프로그램이었었는데요. 원래는 당시 경쟁 프로그램이었던 KBS의 쇼 비디오자키의 스리랑 부부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요일 일요일 밤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주병진 씨를 메인 MC로 발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당시 패널로서 함께했던 노사연, 이경규, 김은국 씨등 내노라 하는 스타들을 키워내며 결과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는 보조 MC로 함께했던 이경규 씨, 지금은 연예계의 대선배로 많은 후배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 거물이지만 이 당시에는 말 그대로 주병진 씨의 보조 MC로서 주병진 씨에게 당하는 역할이나 기타 허드렛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경규 씨가 가장 무서워하는 선배들 중 하나가 먼저 동국대 선배인 강서구 씨, 그리고 바로 주병진 씨라고 합니다. 개그계가 원래 군기가 센 것으로 유명하죠. 지금의 이경규 씨를 보면 혼나는 모습이 잘 상상이 안 되긴 하는데요. 한 가지 일화만 더 이야기해보면 주병진 씨, 후배 개그맨인 최양락 씨와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개그맨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야자타임 놀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적당히 웃고 즐기다가 주병진 씨가 이제 그만 야자타임을 끝내자 라고 말했는데, 최양락 씨가 끝내긴 뭘 끝내냐 라면서 계속 약을 올렸다고 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주병진 씨가 식탁에 있던 족발을 들고 최양락 씨를 인정사정 없이 패버렸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있던 이마룡, 전유성 씨가 말려 사태는 겨우 진정이 되었지만 최양락 씨는 분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네, 안 좋은 일이긴 한데 개그맨들의 일화라서 그런지 뭔가 좀 웃기기도 하네요. 족발로 맞았다고 하니까요. 네, 아무튼 주병진 씨, 일밤을 비롯해 주병진 쇼, 주병진 나이트 쇼 등등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며 전성기를 보내던 그, 돌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에 꿈꿨던 사업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연예계 데뷔 시절에도 여기저기 돈을 빌려 제임스 딘이라는 카페를 만들어 운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예계 은퇴 후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아이스크림 사업 등 몇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주병진 하면 뭐니뭐니 해도 속옷 사업이죠. 바로 보디가드. 사업 초반에 자금이 넉넉치 않은 중소기업으로 출발을 했지만 주병진 씨는 기발한 마케팅과 사업 수완으로 회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게 성공시킨 그의 회사. 2008년에 자신의 지분과 경영권을 매각하고 속옷 사업에서 주병진 씨는 손을 떼었습니다. 아무튼 이로 인해 주병진 씨는 큰 돈을 벌게 되었죠. 이후 방송에서 공개된 그의 으리으리한 펜트하우스는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연예인이면 연예인, 사업이면 사업 모두 성공적인 길을 걸었던 그이지만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1983년 탤런트 홍예리, 가수 김수희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우다 불구속 입건이 되어 기소유예 판정을 받은 것. 네, 다음에 얘기할 사건에 비하면 비교적 작은 일이라 할 수 있겠네요. 바로 2000년도에 있었던 성폭행 사건. 당시 언론 등에서 정말 화제였었죠. 대부분 아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죄 판결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정말 극적으로 뒤집어졌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업가로 전성기를 달리던 시절 지인들과 용산구의 호텔 가라오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주병진 씨. 접대부가 있는 주점이었겠죠. 그곳에 여대생이라는 강모 씨가 자리에 함께했고 이후에 주병진 씨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 후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네, 이후 주병진 씨의 동료 연예인이었던 이성미 씨, 가수 정원간 씨, 조영남 씨 등과 함께 고심한 결과 사건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로 강모 씨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게 되었고 현금 2억 원을 받고 일체의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강모 씨는 진술을 번복하였지만 경찰은 강모 씨를 무고죄로 처벌하겠다고 압박하자 그녀는 합의금을 받은 사실을 실토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욱 문제가 되어 주병진 씨는 구속이 되게 되는데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였던 주병진 씨. 하지만 목격자의 증언 등 2억 원을 들여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점 등을 감안해 1심에서 유죄를 받게 됩니다. 결국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당시 최후 진술에서 주병진 씨는 세상이 무섭고 살아갈 자신이 없어 그저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울먹이면서도 성폭행은 맹세코 안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무튼 유죄를 선고받은 주병진 씨, 집행유예라서 감옥에 가는 건 아닌지라 주병진 씨는 모든 걸 포기하고 미국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성미 씨를 비롯한 개그맨 후배들은 포기하지 않고 주병진 씨를 대신해 항소를 하게 되는데요. 강모 씨의 주변을 조사하면서 또 이휘재 씨가 해당 업소를 방문해서 알아보니 강모 씨가 여대생이 아닌 술집의 종업원이었음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강모 씨의 엄마를 비롯해 목격자도 애초에 한패거리였으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맞지 않음을 밝혀냈고 결국 2001년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주병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당시 재판장에서 무죄 선고가 날 때 이성미, 이경실 씨 등 개그맨들이 만세를 외치며 환호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주병진 씨는 기자회견에서 좌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느꼈다. 평생 자숙을 하며 살겠다. 라고 소감을 말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대로 주병진 씨가 미국으로 도피했다면 평생 성폭행범이라는 낙인을 뒤집어 쓴 채 살아야 했겠지만 동료 개그맨들이 힘이 되어준 덕분에 누명을 벗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그 강모 씨는 항소심 재판이 끝난 직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고 합니다. 무고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라 귀국하게 되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다고 하네요. 주병진 씨도 강모 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억 9천만 원의 벌금도 부과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 내용만 다루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만큼 큰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걸까요? 주병진 씨는 아직까지도 미혼이죠. 이후에 간간이 방송의 모습을 보이던 주병진 씨. 바로 얼마 전에 깜짝 기사가 나왔죠. 사우나에서 40대 남성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네, 한 호텔 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A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언성을 높이고 목 부위를 잡는 등 폭행을 한 혐의라고 하는데요. 피해자 A씨가 말하길 나의 자수성가 스토리를 담은 드라마를 구상하던 중 젊은 시절 만난 적이 있는 주병진 씨를 우연히 다시 마주쳐 당시 이야기를 꺼냈는데 갑자기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글쎄요,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그랬을까요? 민감하거나 모욕적인 이야기였을까요? 어찌되었든 폭력은 좋지 않은데 말이죠. 한편 주병진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하였고 이후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길다. 내가 지금 미국에 있다. 손님을 맡고 있어 지금은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개그계의 신사 하지만 굵직한 사건도 있는 주병진 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주병진 씨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